아니 이건 완전 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뭐지? 그렇게 막 위험한 그 촬영은 아니었었어요. 근데 이제 되려 이제 저도 막그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구사라는 걸 지내잖아요. 네. 그때 제가 그 그런 영화일수록 위험한 그 액션신이 많지 않은 영화일수록 그 사고가 빈번하게 더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별 이렇게 위험한 장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.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이 이제 저를 그 덮어가지고 파편이 응. 예, 유리창이 그냥 덮었어요 저를. 파편이 튄게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죽을 뻔했어 진짜. 저기 아니 첫그 질문부터 이렇게 센터클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 큰일 액션 영화가 날 뻔했네요. 아니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진짜 현장에서. 그래서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났었다고 이미.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이제 뭐눈쪽 제가 이마 쪽이랑 그 유리를 제가 이렇게 뭐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. 저는 막 연기한다고 이제 아 정신이 그렇죠 장르가 없어가지고 SF로 그러니까 예.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. 예, 휴먼 드라마. 예. 그래서 이제 손을 짚었나 봐요. 네. 그래서 이제 손을 양손을 다쳤어요. 큰일 날 양손을 뻔했네. 다쳐가지고 한 10방을 꼬매고 이마 쪽을 좀 이제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때 한 그래도 한 4, 50방을 예, 꼬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촬영도 쉬었어요. 예, 정신 초반에 부상으로. 엄청 저희 걱정했었어요. 아이고, 예. 지금은 괜찮으세요? 지금은 그래도 뭐 치료 잘 받아가시고 예, 전작은 지금 또 산을 괜찮습니다. 타시고 이번에는 우리 정우 씨 이제 지켜야 될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.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, 정우 씨. 히말라야 때는 되려 그런 뭐몸 다침이나 이런 거 없었었는데 되려 이번 촬영 때 그래서 그래도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사고 없이 잘.